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상입니다. 오늘은 터키에서 발견된 재미있는 유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보네요. 이러한 장신구가 발견된 것은 기사는 12월 14일 날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터키의 선사 유적지에서 8500년 전 사람 이빨 장신구 출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500년 전이니까 구석기 시대인가? 그쵸? 구석기 시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8500년 전이면 신석기 시대로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 언저리겠죠. 보시면 왼쪽에 이 사람 이빨, 이게 사람 이빨인 거 확실해 보입니다. 그쵸? 사람 이빨인데, 이 왼쪽 거는 저기 대구치 어금니인 것 같고, 그쵸? 오른쪽은 어금니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보면 구멍이 진짜 뚫려 있습니다. 와, 이거는 완전히 진짜, 이건 뭐, 어떻게 뭐, 인간이 뚫었다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곳이나 뭐 이런 걸로 뚫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송곳이 없었을 테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뾰족한 물건을 가지고 했겠죠. 근데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진짜 동그랗게 중앙에 뿌리 쪽에 그쵸? 뚫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쵸? 아 이게 뿌리 쪽에 뚫려 있다는 거는 이 이빨의 어떤 표면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겠죠. 표면은 손상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저거니까요. 이쪽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쪽이니까, 그렇죠? 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고 뭔가를 연결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무슨 뭐실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금 연결한다든지 해서 여러 개를 꿰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를 볼까요? 터키의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8500년 전 사람의 이빨에 구멍을 뚫어서 장신구로 사용한 유물이 발견돼서 학계에 보고됐다. 이게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후기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때 인간 치아를 장신구로 사용한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으나 근동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저쪽 유럽에서는 더 서쪽이죠. 맞죠? 터키 서쪽에서는 후기 구석기 때나 신석기 시대 때, 그러니까 8500년 전 되니까 진짜 후기 구석기나 신석기 정도 되는 시기네요. 거기도. 근동에서는 처음이다. 근동이니까 터키가 있고, 만약에 이 유물이 아시아 쪽에서 발견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고고학자 스콧 하도우 박사는 터키 신석기 유적지 차탈 회이크, 터키의 신석기 유적지가 있네요. 차탈 회이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해서 2013년에서 2015년에 발굴된 이빨 장신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고고과학저널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도 박사는 현미경과 방사선 촬영 분석 등을 통해서 사람의 이빨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내 목걸이나 팔찌 등의 구슬로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치. 이게 그거죠. 이렇게 어떤 여러 개의 이빨들을 잇는 그런 그 뭐라 그러지? 이제 그런 구멍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꿰는 데 쓰는 구멍이라는 거죠, 꿰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빨의 구멍은 동물뼈나 돌 등으로 만든 구슬에 구멍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원뿔형 미세 도구를 활용했으며 목걸이나 팔찌의 장신구로 오래 사용된 듯 마모 흔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보면 마모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달았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뚫었는지도 참 되게 그거네요. 궁금하네요. 물론 표면보다는 덜, 강도가 덜하겠지만, 어쨌든 이 뿌리 쪽에 이걸 내려면 굉장히 날카롭고, 내구성이 있는 그게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쵸?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청동이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빨은 두 명의 죽은 성인에게서 각각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씹는 면의 마모 정도를 볼때 30세에서 50세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니까 죽은 성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뽑은 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뽑았다. 뭔가, 어떤 고인을 추모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다시 추정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서 품 안에 넣고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의도였을까, 아닐까, 이런 추정도 가능하네요. 하도 박사는 두 이빨 모두 주인이 살아있을 때 맞았을 경우 남아있을 수 있는 질환의 흔적이 없어서 사후에 뽑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네. 생이빨을 뽑진 않았다. 이겁니다. 차타 회위크에서는 2차 매장 풍습이 있어서 인간의 치아나 뼈에 손을 대는 일이 드물었다. 2차 매장 풍습. 아, 한번 매장하고 나서 이렇게 삭힌 다음에, 그쵸? 뼈를 다시 수습하는 걸, 그런 2차 매장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번 이빨 장신구가 출토된 것은 단순히 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를 착용한 사람에게 심오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도 박사는 분석했다. 그는 동물 뼈나 이빨로 만든 장신구가 부장품 중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 이빨 장신구가 비부장품 중에서 발굴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아, 그러니까 동물뼈나 이빨로 만든 장신구는 대부분 그러니까 부장품, 그죠? 이렇게 돌아가실 때 같이 돌아가실 때 넣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게 직접 사용했다는 거죠. 비부장품이니까, 그죠? 꿰어서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걸고 다녔다는 거죠. 이는 인간의 뼈나 치아로 만든 것을 부장품에 넣지 않는 의도적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 그렇네요. 사람 이빨 장신구가 특별한 의식 등에 사용된 것인지는 이빨의 주인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인물인지 확인돼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측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빨의 주인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빨의 주인이 당시 사회에서도 고위직이다, 아니면 제사직이냐, 뭐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이제 이것의 어떤 의미가 정확하게 설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샘플 수가 적어서 차타 회이크나 다른 선사 유적지에서 더 많은 관련 인물이 추토돼야 이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신구의 용도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네요. 근데 제가 뭐이 보도를 그냥 단순히 소개시켜 드리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과연 그 이빨의 의미가 고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조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의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이빨과 연관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에 보석 보면 임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임금이 늦금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쭉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금이라고 하는, 그쵸? 신라 왕의 호칭이 이사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금이 보시면 이렇게, 임금이 옛날 신라 시대 사람들이 왕을 추대하는 데 있어서 떡을 입에 물려서 이빨 자국에 수를 헤아려서 그 수가 가장 많은 자를 성지자라고 해서 그를 왕으로 선정한 데서 이빨의 흔적, 곧 닛금, 미사금의 뜻을 지닌 임금의 어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됐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요즘에 뭐 정, 아, 이것은 뭐 정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미사금에서 닛금이 되고, 그래서 임금으로 이렇게 음의 변화를 거쳤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 이빨의 개수를 셌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거죠. 건강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이빨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뭐 건강함의 상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건강함이 곧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 강함, 이런 것과 연관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빨의 어떤 그러한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게 건강함, 그다음 왕의 권위, 이런 것을 상징했다는 걸알수 있고, 또, 한자에서 보면요, 여러분, 연령할 때이 령자 같은 것도 보면은요, 이 치, 그 이빨이 이렇게 부수가 아니라 부수네요. 부수 이빨 치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를 간다든지 이를 가는 나이가 되면 그쵸? 그러면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이빨의 그 어떤 뭐라고 그러죠? 건강함 이런 것으로 건강함으로 나이의 정도 같은 것을 알수 있다. 뭐 이런 뜻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권위를 상징하게 되니까 이 터키 선사 유적지에서 8,500년 전에 발견된 이 이빨 장신구 같은 것도 무슨 권위의 상징이라든지 권위 있는 자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힘, 권세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보시면 이 령자라고 하는 것은 뜻을 나타내는 이빨 치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해를 넘기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령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이빨치라는 것이 예, 어떤 권위에 대해를 나이를 이야기하지만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터키 선사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빨 장신구에 대한 의미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측을 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